국회 문공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기술인력의 양성과 산학협동에 관한 정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능공 양성학교를 중심으로 실업계 특수학교와 연관 산업시설을 시찰했습니다. 문공위원들은 이번 시찰을 통해서 앞으로 실업계 학교를 각 도에 하나씩 세워 기술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24회 봄철국전이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국전에서 대통령상은 원대정 씨의 공예 메아리와 강정환 씨의 서양화 회고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363점이 전시된 이번 국전은 5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한일 대학생 진선 세미나가 국제성공연합중앙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정신문화의 위기와 대학의 사명이란 주제로 열린 이 모임에는 국내 대학생 대표 160여 명과 일본 25개 대학 대표 25명이 참가해서 새로운 청년문화운동을 일으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입니다. 이곳에서는 교육이 곧 실천이라는 방침 아래 새마을 정신을 생활화하는 공무원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청년회의소는 일본청년회의소와 공동으로 충청북도 단양 등지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무료진료에는 25명의 의사와 청년회의소 간부들이 참가해서 회충약과 새마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의령군의 의병광장입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조국을 지킨 홍의장군 곽재우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제4회 의병제단입니다. 축제 행사의 하나인 줄다리기는 옛 조상들의 단결된 힘을 오늘에 보여주는 것으로 뜻깊은 종목이었습니다. 역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김덕령 장군의 유적 조성 사업이 완성돼서 광주 무등산 중턱에 중장사가 세워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전라남도민의 힘으로 세워진 이 사당에는 장군의 묘소와 유적들이 보존돼 있습니다. 광복 30주년을 기념하는 제4회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가 태릉에서 열렸습니다. 시도대항과 초급대학부대항, 대학부대항, 그리고 공기권청 등 4개 부문에 걸쳐 벌어진 이번 대회는 학생들에게 자주국방과 국가총력안보의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